예, 권영국입니다. 아마 오늘 그 장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유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겁니다. 선거 유세로 인해서 장사에 조금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례를 위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무엇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1번이죠, 1번. 새누리당 봉천 후보가 TV토론회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그리고 후보자들의 자신들의 공약, 정책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공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후보가 TV토론회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사실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1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스로를 엘리트 경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경찰관이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스스로가 TV토론회 나와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TV 뒤로, 새누리당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새누리당 숨어서 TV 뒤에 숨어서 인맥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국회의원에 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현실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이었던 권영국이 자신의 인신 공격을 할까봐 두려워서 못 나온답니다. 인신 공격하나 대받아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공천만을 보고 이 지역의 국민의 여론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TV 방송 토론에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정책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는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놀라운 것은 안강시장도 돌아오고 장날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장날의 그 기운과 그 북청거림과 그 활기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한 정당에게 무조건 찍어주고 무조건 국회의원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하물며 지역의 정치가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이 정체되고 썩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만 찍어줘서 정말 이 지역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의 후퇴와 안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주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천년 고도의 경주 안강의 활기를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벌이 독식하는 잘못된 경제 구조, 한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정치 현실, 노동자 서민이 중심이 되는, 노동자 서민이 주도하는 정치로 바꾸어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번영국! 번영국! 기호육! 번영국! 예, 지금 1번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나타날 시 당당하게 TV 토론에도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어육동 고정국체는 청년 시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해고되고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노동자들의 서민의 삶을 그 권위를 되찾기 위하여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경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에 막대기만 꽂으면 무조건 누구라도 나와도 사기꾼이 나와도 강도가 나와도 당선되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한번 확 뒤집어 바꾸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내용도 보지 않고 사람도 보지 않고 이번에만 찍어대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안강원민 여러분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는 용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보수 일색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정치 현실을 확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로 나선 것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잘못된 경제구조, 재벌만이 잘 사는, 가진 자들만이 살찌는 이러한 우리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힘차게 아로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안강원민 여러분, 그리고 천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권력의 빌부터 권력의 눈치 보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 그 가진 자들의 정치를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힘으로 걷어내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와 경제를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제 가진 자들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원민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참 정치란 이 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땅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손잡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참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대통령하고 눈 마주쳤다고, 그러한 권력에 눈치 보는 정치 이제 우리가 혐파하고 깨뜨려 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4.25 약자인 어이들의 친구가 되고자 나왔습니다. 행복하고 살맛 나는 경주를 만드는데 기호 6번 고영국이 앞장서 보겠습니다. 동의하시면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에서 나도 뭔가 주려고 받아 영자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원영이 열정 동생이다. 예, 고맙습니다. 나도 뭐라고 여섯 인사 본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 듣고 정말 예, 예, 고맙습니다. 바꾸자고 합니다. 경주를 확 바꾸자고 합니다. 안강을 한번 확 바꾸자고 합니다. 바꿉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구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야당인 김부겸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홍일학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에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주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정체되어 있고 고여있는 물을 바꾸자고, 이제는 반드시 새누리당을 이겨달라고,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어있는 목소리가 경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목소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변이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언제 이변이 있었고 법치의 예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변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여러분 앞에 감히 크게 목소리 높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싸움은 영국대 석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발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골리앗이라는, 새누리당 골리앗에 도전하는 다윗의 지혜롭고 똑똑한 다윗 고영국 변호사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고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천년 고도의 사랑이면 뭐합니까? 깃발만 놓고 찍어대는 이 부끄럽고 이 상식적이라는 현실, 이것을 바꿔내야만 천년 고도의 경주 시민 그 자부심을, 그 명예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정말로 사람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의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누가 노동자를, 누가 서민을 위하는지 제대로 보고 이번에 투표합시다. 맞습니까? 노동조합을 할 때 가졌던 헌신의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경주의 발전, 그 발전은 자본과 재벌의 발전이 아닙니다. 여기에 장사하시는 상인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경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경기를 바꾸어 사람이 살고 천년 고도의 자부심 찾아내는 경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회역 또한 권영국 힘을 밀어주시면 제가 한번 기적을, 이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4월 13일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정치 현실 바꾸어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기호 6번 권영국 앞장서서 매진 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이 유세로 인해서 장사를 매우 방해받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 한번 다시 드리면서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할 때는 안강은민과 여기에 소상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 바꾸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힘차게 손을 들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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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 이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고맙습니다. 권영국이었습니다.